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카토금수가 있을 때 모카토금수 일간이 갑목이나 을목일 경우에 육치는 일간을 중심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오행, 나와 같은 오행은 비겁하다에서 비경겁재고 이거는 내가 생하는 오행, 생하는 오행은 식상하다, 식상하다, 식신상관이고 내가 극하는 거, 나를 극하는 거, 이거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고,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다, 관성이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것은 인자한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비겁과 식상만 용어가 다르고 재관이는 용어가 같다. 여기는 다 정편으로 갈리고 여기는 비견겁재 식신상관으로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우리가 을목일간에 썼던 예문인데 기유 갑술 을의 시주도 갑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간이 을목이다, 을목. 을목인데, 여기서 육친을 정하는 법은, 을목하고 기토의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목극토니까,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다, 재성. 내가 극한다,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린다, 재성이니까, 목극토 재성이니까, 이렇게 일단, 목극토,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다. 재성은 정편으로 갈리는데 음대음이니까 편파전이니까 편재다 이렇게 연습해서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을목과 갑목, 갑목은 나와 같은 오행, 나와 같은 목이니까 나와 같은 오행은 비겁하다 해서 앞에 거는 같은 오행이고 뒤에 것이 다른 오행이니까 이건 다른 오행이니까 다 겁재다 이렇게 겁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목하고 금의 관계는 금극목이니까 거꾸로 나를 극하는 것은 관, 정부, 그죠? 관이다. 그죠? 나를 괴롭히고 누르고 관성이다. 관성인데 관성은 음대음이니까 편파적이니까 편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목극토, 내가 극하는 것은 목극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 몇 번만 하시면 익혀집니다. 육친에서 가장 공부하다가 이제 어려워서 나자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릇하면 됩니다. 목극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다. 내가 극하는 건 내가 다스린다, 관리한다, 지배한다, 돌봐준다 이런 얘기니까 재성인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상적인 정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목하고 수의 관계는 나무에 물 주니까 수생목, 나를 생해준다.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자한 어머니 인성인데 음양이 다른 게 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것도 금극목이니까 이렇게 금극목이니까 거꾸로 나를 극하는 것,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은 관성인데 정부 관성인데 이건 음양이 다른 게 정관이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지장간도 이 유는 자오묘유소속이고 자오묘유소속은 그냥 천간으로 그대로 호환하면 되니까 금의 천간은 경신밖에 없으니 경신 쓰시면 되고요. 이 술은 진술중미소속이다. 진술토소속이고 여기는 인신사의 소속 이렇게 되니까 술은 진술중미소속은 처음에는 술은 바로 자기 앞달 신유 수월에 6월이 넘어오니까 신금이 되고요. 내 앞계절 사오미 계절에 화를 땅에다 저장한다. 금은 바로 죽인 놈이고 이 화는 이 땅 속에 저장한다. 앞에 계절은 저장하고 바로 앞에 달은 초기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술토가 청은 무토니까 신정무다. 술은 신정에 무지장 마신다. 신정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인신사의 소속은 인신사에는 전부 양만 들었다. 양만 들었으니까 인신사에 무조건 무자 돌림에 해는 해자축 겨울 글자니까 미래의 글자 다음 봄의 글자는 갑목이고 해수는 임수니까 무갑임 쓰시면 되고요. 신도
무자 돌림 쓰시면 되고, 신은 가을 글자니까 겨울 글자에 임수가 들어가고, 신금은 경금으로 바꾸면 된다. 좀 빨리 해서 그런데, 이렇게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신사에는 무조건 무자 돌림에 여기 들어가는 글자는 다음 계절을 쓰면 되고, 인신사에는 좀 양만 들어가니까 이거 양간만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인신사에는 자꾸 다음 계절, 미래로 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음 계절 들어있고, 신금의 본기는 경금이고 해수의 본기는 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장간은 좌우묘의 그룹이냐 진술충미 그룹이냐 인신사의 그룹이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은 항상 술은 땅이니까 신유술 가을에 유금을 신금으로 묻고, 그 다음에 앞에 계절 여름 계절을 땅에다가 중심부에 심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는 과거를 먹고 사는 거고, 금은 자꾸 미래를 향해서 인신사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좌우묘에는 그 기운 밖에 없다, 정통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성 육친하고 지장간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장간을 무시해서는 사주의 묘미를 뽑긴 어렵다고 보인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사주를 가지고, 사주는 여러분이 일반 시중에 파는 책자에 보면 사주 예문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육친과 지장간을 입으로 계속 이렇게 나와 같은 모양은 비겁하다, 또는 지장간은 술은 진술충미 소속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말로 자꾸 해가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숙달이 됩니다. 숙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내가 공식으로 숙달시키면 되는데, 그 숙달은 말마따나 우리가 수학의 산수 공식을 외우는 거라, 공식 외우는 거에서 지쳐버리면은 힘 너무 빼면 안 되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주를 풀 때는 1번이 일단 물상입니다. 물상. 이것이 나무를 키우는지 아니면 광산을 캐는지, 광산도 금광을 캐는지 철광을 캐는지, 나무도 갑목을 키우는지 을목 화초를 키우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키우거나 광산을 캐지 않고 뭐 불을 끄는 소방관 사주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댐이 되는 댐 사주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한겨울에 그냥 침엽수처럼 아주 그냥 불이 없어도 멋진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토로만 돼가지고 이 도자기 굽는 고로처럼 아주 토가 있는데 화가 많아서 아주 고로에 불을 많이 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자기 굽는데 가면은 장인이 다 빚은 도자기를 차게 안에 쌓아놓고 장작으로 불을, 잠도 안 자고 온도 맞추려고 불을 뗍니다. 이건 화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번 시간에 했던 화토 중탁격은 화와 토가 많아서 땅에 나무도 못 자라고 광물도 없어서 세상에서 재관이 없는 것과 같은 사주라서 쓸모가 없다고 돼 있어서 성직자 사주라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화토 도자기 굽는 큰 고로 사주로 아주 훌륭한 사주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 우리가 보통 미역이나 이제 바다 속에 있는 수초 사주는요, 이런 것들은 물 밖으로 나온 화를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주들은 오히려 화가 생명을 끊는 게 돼서 화가 필요한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사주가 있어서 그것은 이제 물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 생긴 형상, 모양을 보시고 이렇게 물상을 그리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물상으로 그려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자의 뜻을 본다. 글자의 뜻을 본다. 그죠? 병화는 태양이다. 그죠? 태양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쥐띠는 자는 쥐니까 뭐 여자 같으면은 임신을 잘해서 출산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쥐는 밤이니까 밤에는 분주하게 잘 움직이는데 낮에는 잘 안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글자의 뜻 자의를 넣어야 됩니다. 자의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궁을 본다. 궁. 궁은요 연월일시가 궁인데 연지는 연지 연은 연은 나 자신. 내가 만약에 용띠면은 내가 용의 개념의 나 자신이다. 그 다음에 그건 조상의 개념도 되고 나 자신이고 월지는요. 월지는 우리가 보통 직업궁하고 직업궁 그 다음에는 내가 사는 주거하는 집 내 집하고 내 직장 직장은 주로 사회 나가서 조직 생활하는 직장 월급 받는 직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지는 배우자궁으로 보시면 되고 시는 시지는 내가 직장생활 안 하고 개인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장사를 할 때 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옛날 정통명리에는 월지를 태궁이라 그래요. 태궁. 태궁이란 말에서 나온 거지만 일단 이거는 무시하고 월지는 좌우튼 자기 직장 그 다음에 자기 사는 주거 집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지는 자기 몸으로 보셔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 명리는 월지를 몸으로 볼 수 있다. 자기 집이니까 택이니까 하지만 일지를 몸으로 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육친을 집어넣는다. 육친.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는 것이 순서가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푸는 데 도움이 되고 현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편하고 빠르다. 왜냐하면 사주를 배울 때는 이제 사주가 나와서 어떻게 풀 것인가로 배우는데 첫째 사주 전체 그림 물상을 먼저 보는 훈련을 하면은 좀 자신이 붙고 아 이거 어떻게 가면 된다는 게 나오는데 그냥 따로따로 뭐 육친 배우고 강약 배우고 격국 배우고 해서는 전체 그림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사주를 푸시라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